고맙습니다. 성경 말씀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17절 한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이 말씀 암송하실 수 있겠습니까? 암송하신다고 생각하고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예. 하나님 나라는 육신적으로 먹고 마시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이게 복음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짜 복음의 이름이 속으면 안 돼요. 예. 어떤 교단에는 맨날 가면 먹는 거 마시는 거 잘 되는 거 오늘도 잘 될 것입니다 이런 복음을 전하는 교단들이 있어요. 시대가 예, 혼잡합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곳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이 임하고 사람들의 영혼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역사가 전제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시고 성령을 보내셨는데 오직 성령 안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성령을 우리가 제거해버리고 인간들끼리 심리적으로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잘 되고 먹고 마시고 이런 것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증거를 하거나 교회 안에서 그걸 추구하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성령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 안에.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의롭게 됐다는 거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성령이 증거하시니까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린 피로 내가 의롭게 됐구나. 이 주님이 내게 주신 그 피로 얻게 하신 의롭게 된 이 사실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게 이제 믿음의 확신이죠. 구원의 확신이죠. 성령께서 예수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얻은 의를 우리가 확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예, 천국도 하나님의 나라고 이 땅에 성령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이 다 하나님의 나라인데요. 하늘에 있는 그 천국을 우리가 갈 때에 거기는 의롭지 못한 사람은 못 들어갑니다. 왜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니까요. 사람이 이렇게 있는 곳은 의롭지 않은 사람도 모여요. 더러운 사람도 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달라요. 이 세상에는 창녀도 모이고 교회를 세리도 오고 죄인들도 나옵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하거나 의롭지 않으면 갈 수 없는 나라입니다. 이걸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와 상관도 없으시고 죄가 가까이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의로운 확신이 없이 예수의 피 아래서 의롭게 됐다는 확신이 없이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뭔가 단단히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갈 수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피 아래서 내가 씻음받고 의롭게 됐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그 확신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항상 예수의 피로 내가 의롭게 됐다는 그 구원의 확신 그것을 누리고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 중에 첫 번째입니다. 저는 내가 아무리 죄인이라도 예수 밖에서는 내가 죄인인 것밖에 없지만 예수의 피 아래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 놀라운 로마서의 진리를 항상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쳐다보면 이 확신이 사라져버려요. 왜? 우리는 다 죄인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을 계속 묵상하면 예수님의 피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죄인 된 나를 의롭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 아래서 의롭게 돼가지고 의로운 자들만 가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제가 부르는 찬송가 중에서 그 잊혀지지 않는 찬송가 후렴 가사가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정확하게 찬송가를 누가 지었죠?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제가 노래를 못해서 미안합니다. 제가 완전히 음정이 틀려버리고 찬송만 하면 제대로 안 맞아요. 그래도 못하는 노래지만 자꾸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게 그 찬송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 거기는 죄인이 전혀 없구나. 거룩한 자뿐이라. 주가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그 길이 왜 거룩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그 하나님 나라는 거룩하지 않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천사도 거룩하고 구원받은 자도 거룩하고 하나님도 거룩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거룩하게 하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같이 이 부족한 자들이 의롭게 돼서 예수의 피의 공로를 힘입고 의롭다함을 받고 그 거룩한 곳에 가서 선다는 거, 그게 얼마나 놀라운 구원입니까?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복음을 알고 예수를 아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것을 알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별로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가만히 교인들을 보면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본질인 줄 잘 몰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죠. 여기 로마서의 표현,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한다면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게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으면서 이런 가르침을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보수적인 교단에서 이 고신이라고 알란가 몰란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제 고향 전라도 벌교에 고신측 교회가 딱 하나 있었어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제가 무슨 교단을 알아서 교회를 택했겠습니까? 다니다 보니까 목사님이 고신이래요. 고신이 세신하고 뭐가 다른지 몰랐어요. 그런데 굉장히 보수적인 교단이에요. 그런데 늘 심각해요. 예배가 심각해. 그래서 야, 이게 예수 믿는 것에 이렇게 심각해야 되는가 보다. 아멘 소리도 없어요. 되게 조용하고 그렇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여기 대학을 다니면서 남서울교회에 제가 대학부 이제 회장으로 섬기면서 너무 조용하고 너무 보수적이고 그러니까 순복음교회는 어떻게 예배 드리는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그 오, 여기 난예배 마치면 거기 예배가 여러분 드리잖아요. 거기를 갔어요. 우리 고신교단의 목사님은 축도를 하셔도 아멘이 한 1분 정도 에밀레종처럼 길게 하거든요. 아멘. 이제 잘못하면 숨 짧은 사람 아이고 숨 넘어가겠어요. 근데 거기를 갔더니 엄청 속도가 빨라요. 여러분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심령에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한테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기적으로 가득 찬 책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기적이요, 예수님의 33년간의 생애가 기적이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기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려면 이 기적의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아니 제 말이 아니고 조용교 목사님이 그러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오마 우리 고신교단은 조용하고 이런데 거기는 엄청 스피드도 빠르고 항상 뭔가 좀 긍정적인 뭔 에너지가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이제 헷갈려요. 이 교회 다녔다 저 교회 다녔다 어떤 것이 성경적이다냐 시방.
근데 이제 제가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오늘 읽은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빼버리면 하나님 나라가 안 되는 거예요. 아,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서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고 예.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얻은 그 의로움 그걸 누리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은 도저히 그 거룩한 나라에 갈 자격이 안 되는데 예수님의 피가 이것을 가능케 했다 이 말이에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예수 피 믿어.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의를 누리고 그 다음에 누리는 게 평강을 누리는 게 평강. 그 다음에 희락이라는 것은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항상 평강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기 때문에 골로새 3장 15절에 뭐라고 했냐면은 너희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강이 다스리게 하라. 내 마음을 예수의 평강이 다스리게 만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평강이 있느냐 없느냐가 내 신앙인 상태가 정상인가 아닌가를 보여주는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아요. 리트머스 시험지를 딱 대면 산성은 뭐 색깔이 보라색으로 변하고 알칼리성은 다르게 변해요. 그러니까 내 영적으로 내가 지금 정상적인 상황인가 아닌가를 알려면 뭘 보라고요? 마음에 평강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고 너무 기쁨이 넘치고 하면 틀림없이 영적으로 지금 정상적이고 성령 충만할 거예요. 성령 충만과 기쁨 충만은 완전 이퀄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사마리아 성에 큰 은혜가 역사가 있어요. 빌립 전도자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막 귀신이 쫓겨나가고 수많은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한마디로 그걸 정리하기를 그 성에 큰 뭐가 있었더라고 했어요. 기쁨이 있었더라고. 여러분 성경에는 안 써져 있을지 모르지만 제 성경에는 딱 써져 있습니다. 그 성에 뭐가 있었다고요? 기쁨이 있었다고요. 부흥이 일어나고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반드시 기쁨이 역사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의 성령의 열매를 아홉 가지 이야기할 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 거기 처음 사랑 다음에 나온 게 평강과 기쁨이라는 거예요. 희락이라는 거예요. 희락.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근데 성경을 좀 깊게 그 본문을 들여다보면 영어로는 참 신기하게 복수로 안 돼 있어요. 성령의 열매가 아홉 가지라면 복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더 프루트 하고 단수로 돼 있어요. S가 없어요. 예. 영어를 잘 모르는 할머니들 미안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돼 있단게요. 더 프루트 하는 복수가 아니고 여러 열매들이 아니고 단수 열매 성령의 열매 이게 단수로 돼요. 더 프루트로. 그래서 주석가들이 왜 이게 단수로 오너에 돼 있느냐 그 이유는 성령의 열매는 어떤 것은 맺히고 이 아홉 가지 중에 어떤 것은 안 맺힐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 지금 인천에 부흥에 하는 은광께서 저를 여기까지 태워다 주셨는데 얼마나 우리 장로님 저는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제가 최근에 지금 주말에 지금 아프리카에서 왔잖아요. 그게 시차도 시방 적응이 안 되고 정신이 없어요. 그 오전에는 저 고향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오전 예배 드리고 거기서 그냥 끝나자마자 인천으로 가서 지금 오후 예배 인도하고 또 여기로 왔잖아요. 나 혼자 운전해서 와야 되는데 오면 오다가 나 자빠져서 죽었어. 그래서 잘못하면 근데 장로님이 태워다 주십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장로님에게 오래 참음이라는 열매는 있는데 기쁨의 열매는 없다. 되게 성격이 신중해가지고 내성적이고 그래갖고 오래 참음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는 있는데 기쁨의 열매는 없다. 그러면 그게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세상의 열매죠. 성령의 열매의 특징은 단수예요. 모든 열매가 다 맺히게 돼 있어요. 무엇은 있고 무엇은 없으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반드시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하면 그죠?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고 희락이 나타나고 평강이 나타나고 기쁨이 나타나고 오래 참게 되고 절제가 일어나고 충성이 일어나고 인내가 일어나고 이런 게 다 내게서 그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은 아주 사랑은 많은데 절제력이 없다. 말을 함부로 한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 깨.
무조건 단수예요. 단수. 다 나타나게 되었어요. 성령의 역사는. 그래서 이 예수 안에서의 평강과 희락, 항상 기뻐하는 것, 이게 어느 정도 중요하냐면요, 이게 영적인 문제예요. 아, 무조건 내가 기뻐해야 되는가 보다. 이게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고 기독교의 심오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꼭 이 말씀을 좀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 나에게 왜 기쁨이 중요한가? 이걸 분명히 원리를 정립해야 돼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기쁨이 중요한 이유는, 희락이 중요한 이유는 오늘 이 본문처럼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 보혈의 복음을 받았는데 내 마음에 기쁨이 없다, 즐거움이 없다, 그러면 진짜 은혜를 못 받은 거죠. 성령의 역사가 아닌 거죠. 성령이 역사하기만 하면 평강과 희락이, 기쁨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희 고향 벌교에요, 제가 다니던 교회에 윤채지 권사님이 계셨어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 은혜 받아가지고 어른들 새벽기도를 열심히 추운 겨울에도 다니니까 그 권사님이 내가 기특했는지 저에게 관심을 갖고, 너 이리 와봐라, 누구 집 아들이냐, 너 아버지가 누구냐, 너 엄마가 누구냐, 어떻게 중학생이 다 새벽기도를 나온다냐, 그리고 권사님이 저를 그렇게 이뻐하셨어요. 그때부터 계속 평생 기도해 주셨어요. 제가 안식년에 한국에 나오면 늘 저를 만나서 내가 하루도 안 빼먹고 기도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새벽기도 마치고 오면서 제가 권사님에게 물어봤어요. 권사님은 누가 전도해서 교회를 나왔습니까? 처음에. 그러니까 아무도 전도한 사람이 없대요. 아니, 전도를 안 했는데 어떻게 교회를 나온대요? 내가 그냥 내 발로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엄마, 희한합지다. 아니, 여러 종류의 사람들인데 혹시 여기에 누가 전도 안 했는데 자기가 스스로 교회에 나온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엄마, 계시네. 저렇게 특이한 분이 있단께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데 때가 되매 성령께서 마음을 움직여서 교회를 인도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열매죠. 성령의 열매.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리고 그 권사님 어떻게, 왜 교회를 스스로 나왔어요? 무슨 생각이 들었나요? 그러니까, 아이고, 내 어린 네한테 내가 말하기는 그렇다마는 우리 남편이 누군지 아냐? 몰라요. 우리 남편이 벌교 택시회사 사장님이시다. 그 당시에는 너무 우리가 가난해가지고 택시 자체를 타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그 시대에 벌교 택시 사장님 부인이라니까 굉장한 부자죠. 그런데 왜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내가 네한테 말하기는 좀 그렇다만 우리 남편이 다른 데 살림을 차려놓고 세컨드를 얻어가지고 나보다 젊은 여자를 얻어가지고 돈이 많으니까 그때 골프 치고 다녔대요. 아이고, 그냥 딴 여자를 얻어가고 딴 살림을 차렸다는 것을 내가 딱 알고 세상 살기가 싫더랍니다. 아이고, 이 더러운 세상 내가 살면 뭐다냐 하고는, 벌교는 시골이라요. 농약이 많거든요. 그 농약을 농약방에 가서 사다가 벌컥벌컥 마셔버렸어. 그러면서 죽기 전에 내가 죽어줄 테니까 너희 여의 니은의 노의 미음에 둘이 잘 살아라 이놈들 하고는 농약을 맞고 마시고 자살을 한 거예요. 얼마나 세상이 싫었으면 농약을 마셨을까요? 여러분, 남편이 다른 여자하고 또 다른 살림을 차리고 살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심리. 돈도 필요 없고 세상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때 예수도 안 믿고 그 세상을 살 의미를 못 느끼니까 죽는 거예요. 그런데 빨리 발견돼가지고 가족들이 벌교 관산병원이라고 수하다리 옆에 있는데 그 병원에 옮겼는데 5일 만에 이분이 깨어나신 거예요. 다 토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위장을 다 상해버려가지고 3년 동안 밥을 못 먹고 죽만 드셨거든요. 근데 5일 만에 새벽 4시에 눈을 떴답니다. 그 병원에서 눈을 떠보니까 다시 세상이에요. 세상 살기 싫은데.
근데 4시 딱 반에 그 옆에 있는 벌교 중앙교회, 제가 다니던 교회거든요. 벌교 중앙교회에서 새벽기도 종이 땅 땅 총을 치니까, 요즘은 총을 안 치지만 옛날에는 쳤단 게요. 그 종소리를 들으니까 너무나 마음이 갈 곳이 없는 양반이, 교회나 한번 가보자. 교회는 뭐 하는 곳인데? 세상이 너무 싫으니까. 그래서 병원복을, 환자복을 그대로 입고 슬리퍼 질질 끌고 그 옆에 종소리 나는 예배당 가서 딱 뒤에 앉아서 새벽 4시 반에 새벽 기도에 참석합니다. 처음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찬송합시다 찬송하고 성경 간단히 설교하시고 기도하시라고 자유롭게 해놨는데, 이 권사님이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추운 겨울에 찬바람이 쌩쌩 부는 밖에 있다가 따뜻한 방 안에 들어왔을 때 그 느낌처럼, 교회 예배 참석했는데 평강이 있었고 마음에 평안이 임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너무 괴롭고 살기 싫어서 농약을 마신 사람이 교회를 왜 가겠어요? 교회를 딱 가서 앉아있는데 아무것도 몰랐지만, 찬송을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 모르고 성경도 몰랐지만,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때 자기의 마음이 평안하더라는 거예요. 내 마음 평안해. 거기에 이 권사님이, 아, 사람들이 이래서 교회를 다닌 것 같구나. 왜 이렇게 마음이 편안하더냐. 택한 백성이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은 하나님의 제단에 나오면 처음 나와도 편안하게 돼 있단께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이게 없으면 아니단께요. 이단들한테 가면 아마 이걸 거짓으로 웃고 막 신천지나 이런 데 빠지면요, 그 웃는 모습이 꼭 마귀 할멈 같아요. 억지로 지어내. 정말 심령의 성령이 주는 평강이 아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단에 빠지면. 그런데 이상하게 참 진리 가운데 참된 교회에 나오면 성령이 역사하니까 마음이 평안, 속에 샘물이 터지는 거죠. 그래서 그 권사님이 계속 새벽마다 교회를 다니고 주일날 교회 다니고 이렇게 계속 교회 다니기 시작하는데, 딱 은혜를 받으니까 이렇게 좋은 예수를 내가 지금까지 왜 안 믿었을까? 새벽기도 마치면 집에 가면서 늘 부르는 18번 찬송이 뭐냐?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던 이 세상이 천국으로 하와도다. 얼마나 슬픔이 많았으면 농약을 마셨겠어요? 그토록 슬픔 많던 이 세상이 뭘로 변해버렸어요?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내 주 예수, 지난 죄는 사함받고 의롭게 됐다 이 말이에요. 지난 죄악은 다 사함받고 의롭게 되고 주 예수님과 동행하니 이 세상이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주님이 계신 곳이 하늘나라, 지금 어디가 하늘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점은 하늘에 있고 그 하늘 천국의 지점이 이 권사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심령에 딱 지점이 임한 거예요. 그걸 평강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막 계속 새벽 기도고 뭐고 교회 모든 예배 다 참석하고 은혜 받고. 그런데 그 남편은 안 돌아온 거예요. 계속 젊은 여자하고 딴 살림 차려놓고 두 살림을 왔다 갔다 하고 사는데, 평생 이 권사님이 남편의 불쌍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저 인간 회개하고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 세상 여자하고는 다르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데 그 권사님 남편 되는 장례식에 제가 참석을 했어요. 목사님들도 많이 오시고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신 분이라. 그 남편 되시는 장례식에 참석했는데 얼굴이 그냥 권사님이 확 무슨 기쁜 일이 생긴 것처럼 뭐 잔치집 같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남편이 돌아갔는데 왜 이렇게 즐거워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 남편이 죽기 전에 회개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평생을 딴 여자하고 살다가 죽기 몇 달 전에 병 들어가지고 갈 데가 없는데 본 부인한테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는 죽기 3일 전에 예배당 가려고 성경책을 들고 일어서는 권사님을
손을 잡고 그러더랍니다. 그 남편이 들어 누워가지고, 여보, 나 같은 인간도 교회 다니면 되나? 나 같은 인간도 교회 갈 수 있나? 그래서 그 사이 깜짝 놀래가지고, 엄마? 이게 뭔 소리야, 시방? 그래, 덜썩 주저앉아가지고, 여보, 성경을 보면 당신보다 더 나쁜 사람도 구원받았어. 십자가의 오른편 강도는 평생 강도짓만 하고 사람만 죽이고 나쁜 짓을 했는데, 마지막 죽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예수님에게 자기의 구원을 요청한, 주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에 날 생각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받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이 그 강도 이야기를 해주면서, 당신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나 병들어서 교회도 못 가는데. 지금 여기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죄를 회개하면 된다. 그 어떻게 하는데, 내가 기도한 거 따라하세요. 영접 기도를 하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아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싶습니다. 나의 불쌍한 영혼, 나의 모든 죄를 주의 피로 씻어주시고 내 영혼을 구원해 주옵소서. 부인의 기도를 따라 해가지고 그날 그 순간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죽기 3일 전이란 말이에요. 죽기 전 순간 그 남편이 마지막 말이 그거였답니다. 여보, 나 먼저 천당가 있네. 나중에 오소이. 그러고 죽었대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할렐루야, 장례식이 아니라 잔치집 갔더란께. 남편을 잃은 부인의 얼굴이 너무 환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우리 남편이 구원받았다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에요.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성령의 열매인 인내로서 남편을 기다렸다가 결국 구원시키고 하늘나라로 인도하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성령의 역사예요.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그게 되는 거지. 여러분 마음속에 평강이 있습니까? 옆에 사람 한 번만 쳐다보세요. 얼굴을 딱 보면 알잖아요. 아주 그냥 어머, 온 세상 걱정은 다 그 얼굴에 있는지, 정말 성령의 열매 희락과 화평과 평강이 있는지 한번 봐보시란께. 안 보이려고 듬직듬직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은요, NIV 영어성경에는 이게 주님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This is the will of God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죠.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가 순종해야죠. 근데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좀 더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하는 이 영어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This is the command of God.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니라 그랬어요. 킹 제임스 버전이 그게 너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래요. 뭐가요? 내가 항상 기뻐하는 게. 그러니까 지금 심각한 얼굴을 하고 사는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은, 너 왜 내 명령에 복종 안 하냐? 환경하고 상관없이 항상 기뻐하는 것이 내가 너를 향한 명령이다. 네가 진정 내 백성이라면 이 명령에 복종해라는 거죠. 내가 왜 기뻐합니까? 하나님 말씀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좋아서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미에서 기뻐할 때가 많다니까요. 항상 기뻐해야 되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오늘의 기쁨을 내일로 미룹니다. 하나님 내일부터 기뻐할게요. 좀 기다려보세요. 왜? 아이고, 내일이면 내가 지금 기도하고 소원하고 계획하는 게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사정없이 기뻐해 볼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그러면 항상 기뻐하는 게 안 되죠. 또 어떤 사람은 지나온 과거를 항상 그리워하고 살아요. 그때가 좋았는데.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지금 이 순간도 나중에 미래에 생각하면 그때요. 나중에 가서 그때가 지금 오늘 주일 저녁 6시에 노록수 선교사가 와서 설교할 때가 좋았는데, 그러지 말고 시방 현재 좋아해 부르시란께.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영적으로 깊은 의미가 있냐면요, 마귀에는 그 파워가, 마귀의 파워는 어둠의 파워거든요. 예수님은 빛이시거든요. 빛과 어둠의 차이가 여러 군데가 있지만요, 빛은 밝은 거예요. 생명이에요. 빛은 기쁨이에요. 낮에 속한 자들이죠. 근데 어둠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요, 굉장한 돈을 가지고 있고 어마어마하게 부자인데 하나님의 영이 역사를 안 하고 마귀 역사 아래에 있는 자들은 늘 불행해요. 슬퍼요. 문제가 생겨요. 왜? 그 파워가 어둠의 파워이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한 것은 죽임과 도적질과 멸망밖에 없어요. 마귀가 온 것은 너희를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 할렐루야.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풍성한 생명이라는 것은 그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 즐거워하고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과 평강이 있는 거죠. 부산의 금정구에서요, 살인사건이 났는데 몇 년 전에 제가 인터넷으로 보니까 젊은 신혼부부를 강도가 칼로 무참하게 죽였어요. 그래서 이 수사를 해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원한 관계가 있었는가 보다 했더니 모르는 사람이래요. 이 강도가 이 부부를 전혀 모르는데 왜 가서 칼로 죽입니까? 신혼부부를. 이 강도가 술을 적당히 먹고 굉장히 기분이 나빠서 골목길을 딱 걷고 있는데 웃음소리가 들린 거예요. 기분 나쁜 거예요. 사탄이 그 마음을, 살인의 영이, 세상의 영이 그 마음을 꽉 붙잡고 있는데 웃음소리가 딱 들리니까 왜 웃는 게 기분 나쁩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항상 기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웃음소리가 들리면 자기도 즐거워야지, 정상적인 상태라면. 근데 마귀에게 사로잡히면요, 마귀에는 웃음이 없거든요. 마귀에는 슬픔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이 장례식에나 사람 죽은 데 가서 헌화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는 사람들. 일단 쫓아내, 그 사람들. 왜?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소리는 우는 소리예요. 슬퍼하는 소리. 슬퍼하는 표정. 이게 예수님에게는 없는, 예수님의 사전에는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빛이시니까. 생명의 빛인 주님에게는 슬픔이란 게 없어요. 항상 생명만 있고 풍성함만 있고 평강이 있고 희락이 있지. 예수님에게는 눈물 짜는 거, 슬퍼하는 거, 한숨 쉬는 거, 한탄하는 거,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근데 마귀가 그게 주특기가 그거예요.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고 슬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자살시키고. 그게 어둠의 세력 아닙니까? 어둠의 세력. 이 어둠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던 강도가 웃음소리를 듣자마자 분노가 치밀어가지고, 나는 이렇게 괴로운데 누가 이렇게 웃나? 골목까지 흘러나온 그 웃음소리 때문에 그 집을 들어가가지고 속에 숨겨있는 칼로 웃었다고 둘이를 죽인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사건을 보면서 그런가 보다 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이게 영적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마귀가 그토록 싫어하는 게 우리의 웃음이에요. 그 부부가 그날 뭘 하고 있었냐면은 그 개그 콘서트인지 뭔지 겁나게 재미있는 프로를 보고 있었대. 그냥 그게 웃어가지고 부부가 깔깔거리고 서로 웃는데 웃었다고 죽어버렸니? 영적으로 보면요, 마귀는 우리의 웃음소리를 끔찍이도 싫어합니다. 우는 소리를 좋아해요. 성령 안에는 울음이 없거든요. 사망이 없거든요. 생명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이 마귀를 멸하고 성령 안에서 주님이 주신 생명을 누리는 것이 즐거워하는 데서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도 우울하고 슬프고 복잡하고 세상 염려로 가득 차 있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상태를 기뻐하시지 않고 정상적으로 여기질 않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제 나중에 또 시간이 있으면 또 와서 또 말씀을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만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로마서 14장 17절에 쓰여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거 마시는 거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거하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있는 것이고 예수의 보혈 안에서 그 의롭게 된 것, 구원의 확신을 누리는 거고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다. 여러분 천국 가보시면요 거기는 어둠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빛이 비추면은 그림자가 이런데 반대편에 그림자가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가보십시오. 360도 다 돌아봐도 그림자도 없어요. 아예 어둠이라는 것은 그림자도 없는 곳이 천국입니다. 홀로 100% 다 빛 가운데 있는 나라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거기에 무슨 슬픔이 있겠어요? 거기에 무슨 눈물이 있겠어요? 요한계시록 22장 읽어보세요. 거기는 곡하는 것이나 어둠이나 사망이나 이별이나 질병이나 그 어떤 부정적인 것이 없는 곳이 새 예루살렘 우리가 갈 하나님의 천국이라. 그러니까 그 천국이 지점처럼 내 심령에 임하는 순간 내게도 이 험한 세상에서 평강과 기쁨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참 재미있는 게 제가 외국에 살다 보니까 지금 고난 주간에 금요일 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이잖아요. 이번 금요일 날. 그죠? 저 남아공 제가 있는 나라는요. 거기도 기독교가 처음에 백인들이 그걸 만들어 가지고 금요일 날 공휴일이에요, 공휴일. 이번 주 금요일 날. 고난 주간에 금요일이. 그래 가지고 영어로 뭐라고 돼 있냐면 굿 프라이데이라고 달력에 써져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은 정서가 어이고 오늘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이다 금식하고 슬퍼하고 그 고난을 생각하고 막 이렇게 사는데 저 백인 그리스도인들은 생각을 달리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셔서 나의 구원을 완성하셨다. 이 얼마나 기쁜 날이냐, 얼마나 감사한 날이냐. 굿 프라이데이, 사정없이 좋은 금요일. 그리고 그걸 휴일로 정해가지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한 날.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슬퍼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기뻐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 항상 기뻐하려면 지금 현재 기뻐하지 않으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근데 목사님 제가 시방 기뻐 못하게 돼 있단께요. 왜요? 돈 때문에 내가 사업의 시방 망해가지고 돈 때문에 죽겠어요. 어떤 사람은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떤 사람은 자식 때문에 속썩이고 어떤 사람은 남편 아내 이 인간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항상 기뻐한다는 것은 거의 무리로 걷는 것 같은 이 세상에서 누가 항상 기뻐하겠어요? 몰라요. 코뿔소 같은 우리 박영민 목사님만 맨날 기뻐할지 모르지만 이게 어지간한 신앙이 아니면 항상 기뻐한다? 너무 힘든 일. 거의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는 것만큼 힘든 게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우리 기쁨을 빼앗아가는 요소들이 나타나거든요. 우리 육신이 타락돼 있잖아요. 내 육신에서 죄가 나타나 봐요. 죄는 기쁨을 금방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의 피에 내 죄를 적시고 회개하고 이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이 평강과 희락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정신을 안 차리는 순간 금방 기쁨을 뺏어버려요. 제가 지금 집회를 인도하고 있는데 어떤 성도는 집회 때 은혜 받고 집에 가면서 차 안에서 부부가 대판 싸워버려요. 뭐 그런 집사님이 다 있대요. 금방 은혜 받고 차 안에서 집에 가다가 둘이 의견이 갈라진 거예요. 남편은 강사가 별로 은혜가 안 된다. 전라도 영촌에서 안 좋다. 그리고 부인은 마 은혜스럽구만 왜 그래요? 그러고 서로 괜히 말다툼을 하다가 웜에 집에 가서 대판 싸워버렸네. 그 다음날부터 집회도 안 와버려. 보세요. 얼마나 항상 기뻐하고 평강을 유지하는 것이 이 세상, 죄 많은 세상에서 힘든지. 그런데 여러분이 얼마나 늘 더 많이 기뻐했느냐가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신앙을 판단하실 때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으니까. 모든 것에 감사하라고 했으니까. 제가 오자마자 어제 신방 간 곳이 어딘지 아세요? 경기도 하남의 어느 아파트인데 제가 이제 매일 그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365일 보약 꿀송이 큐티 그거 365일 성경 읽으라고 매일 제가 올리거든요. 유튜브에 노록수 선교사 쳐보면 막 내일 또 정확하게 나타날 거예요. 제가 여기 와 있지만 그걸 올려주시는 뉴욕에 목사님이 계셔요.
그런데 그분이 24시간 몸이 아파가지고 인공호흡기에 의지하고 자기 집에 있는 거예요. 엄마가 자기를 보살피고. 20살까지 못 살고 죽을 거라고 의사들이 그랬는데 지금 44살이에요. 그런데 24시간이 침대에만 이렇게 누워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오래 못 살죠. 손가락도 다 붙어버렸어요. 무슨 에? 왜 그런데요? 이상한 병이 걸려가지고 근육 무력증 뭐 이상한 특이한 질병이 걸려가지고 목사님 아드님이신데 그러니까 교회를 못 가니까 24시간이고 보이니까 제가 올리는 그 성경 큐티 그것만 매일같이 그걸 기다렸다가 그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병든 사람들에게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교회도 못 가는데. 그 자기가 이제 손가락으로 이렇게 쳐가지고 저한테 연락을 해와서 노 목사님 한국에 언제 오시면 나 신방 좀 해주세요.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24시간 침대에만 있어요. 인공호흡기로 호흡하고 있어요.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몰라요. 근데 제 소원 중에 하나가 노 목사님 한번 만나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내가 오든가 가든가 아무 상관이 없지. 그 양반한테는 그게 아니단 게 연예인보다 날 기다린단 게 워마. 자기가 매일 은혜 받는 목사님만 만나보고 싶다. 그럼 제가 왜 안 가겠습니까? 거기부터 갔죠. 가가지고 침대에 누워있는데 그 사모님 대신 어머니가 80이 다 됐는데 어머니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내가 장례를 치러주고 내가 죽어야 될 건데 내가 먼저 죽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우리 아들 누가 돌봐요? 아무도. 그런 기도 제목을 갖고 있는 어머니도 있어요. 여기 있는 어머니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 내 자식 먼저 세상을 떠나야 될 건데 그게 기도 제목이단께. 우리는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 있지만요 기가 막힌 사람들이 이 도시 속에 그렇게 집집마다 들여다보면 그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 형제를 보니까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아. 얼굴이 빛이 나. 아이고 나는 너무 걱정이 돼서 불쌍해서 왔더니 뭐가 그렇게 좋아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성령이 위로를 하시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충만하겠어요. 세상 죄를 짓고 싶어도 어디를 갈 수가 있어야지. 못 간대요. 들어 누워서 어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이 너무 맑은 거예요. 영이 맑으니까 성령이 역사하니까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형제를 신방하고 보면서 거기서 이제 하루 분을 같이 또 녹화도 하고 나중에 여러분 5월 달에 보면은 제가 한 달 이상을 먼저 녹화를 하거든요. 그래야 매일 나가지. 그러면 이게 일일 연속국제로는 빵꾸 난다니까. 나중에 그게 나올 거예요. 그 형제랑 나랑 동시에 나와요. 그 형제가 누워서도 그냥 너무 기뻐하고 좋아하고 뭐 바보도 아닌데 즐거워하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그 마음에 하늘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불러 평강과 희락이 임하게. 오히려 건강한 우리들은 그냥 세상의 염려와 재리 때문에 돈 때문에 정신이 없이 항상 기뻐하지를 못하는데 그런 형제가 오히려 더 기뻐하고 살더라. 그래서 우리 박영희 목사님 시방 코뿔소 용사들이 온다 그래서 제가 가서 또 준비하느라고 뭔 차를 꽂고 뭘 그걸 발견해라 그래서 가서 알아보려 그래요. 나도 이제 코뿔소가 돼야지 어떡하고. 코뿔소들이 오면 나도 코뿔소가 돼야지. 그러나면 코뿔소한테 받쳐볼 건데 어떡하지? 예수 안에서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자연스럽게 밝고 적극적이고 뭐든지 예가 있고 아니오가 없고 할렐루야. 그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들은 쬐까랑 교회 하나도 힘든데 여기는 뭔 교회가 두 개로 왔다 갔다 하고 어머 정신이 없어.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역사하시면은 평강이라고 희락이라고 기쁨이 넘치면은 에너지가 생겨요. 느헤미야 8장 10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러죠. It is your strength, the joy in the Lord.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기뻐하면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힘이라는 거예요. 에너지가 그거라는 거죠. 기쁨이 없으면요 어떤 성도도 힘이 없어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를 못해. 자꾸 부정적인 생각만 하고 뭐 아프리카 가서 그냥 말라리아 걸려서 죽으면 어쩌려고 가까이 그러고 뭐마? 거기서 평생 사는 사람도 있는데 그럼 어디를 간대요? 못 간다게. 그냥 가. 죽으면 빨리 천당 가면 되는 거고 뭐가 그렇게 복잡하게 심플하게 생각하는 게. 원래 신앙이 고수일수록 뭐든지 고수일수록 간단하고 명료하고 심플해요. 복잡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기뻐해야 한다. 내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이제 기뻐해야지. 여러분 얼굴에 그런 표정이 보여요. 근데 이게 몇 시간이나 갈 것 같아요? 한번 실험을 해보시란게. 오늘 저녁에라도 가는지 내일까지 가는지 이번 한 주 내 가는지 저를 또 아프리카에서 만날 때까지 가는지 한번 봐보시란게.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서 항상 기뻐해야 된다는 이 명령에 복종하기 위해서 또 달려가야 돼. 또 일어서야 돼.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주야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시오 성령의 역사는 사랑과 희락과 평강인데 세상의 염려와 내 육신의 타락성과 죄악과 이 세상의 돈 걱정, 미래 걱정, 자식들 걱정, 별의별 걱정에 사로잡혀서 항상 기뻐하라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아. 주여 이 시간 내 심령에 성령의 역사, 성령의 불, 성령의 능력을 입혀주셔서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게 하시고 모든 상황에 감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